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마인크래프트 라이너쇼,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전에 모두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뿌잉님 안녕하세요. 뿌잉입니다. 야식님 안녕하세요. 야식입니다. 꼬냑이님 용암에서 돌아온 꼬냑입니다. 네, 베니님 자, 아무튼 이동을 하죠. 자, 여기가 NPC 마을이고요. 여러분 저를 다 따라오세요. 자, 다 오시고요. 우리는 NPC 마을 뒤쪽 저쪽에다가 마을을 지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꼬냑님이 남의 마을을 막 부수고 있어요. 안 돼, 부수면 안 돼. 저 라이너님 부수면 안 돼요. 라이너님. 네. 이거 마이크 안 들려요? 들려요. 근데 왜 대답을? 아, 들립니다. 자, 여러분 이쪽으로 다 오세요. 이제 네, 잘 들리니까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NPC도 마을 벽 만들어야 되는데. 아, 벽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네. 그래요. 나중에. 여기쯤에서 살면 되겠죠? 네, 좋아요. 여기 괜찮나요? 네. 근데 바닥이 너무 뚫려 있는데. 저쪽으로 가볼까? 그냥 각자 집 만드는 거 아니었나요? 각자 집 만들 건데. 비슷한 구역을 네, 구역을 정해야 돼서. 여긴 우리 구역이야. 그 다음에 마을 회관을 하나 만들 거예요. 오늘은 저쪽으로 가자. 저쪽 마을 회관? 건너편으로 갈 건데 마을 회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일단은 일을 나눠서 합니다. 저는 애니멀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있겠습니다. 식량. 네, 애니멀 파라다이스를 구비하고 있을 거고요. 침대 다 가져오셨죠? 네. 꼬냑이님하고 베니님이 가운데서 여기가 좋네. 꼬냑이님 저한테 그거 좀 주시고요. 뭐요? 죽이지 마. 당근하고 그 뭐죠? 씨앗이요? 밀. 밀? 네. 당근 없나요? 당근 있어요. 네, 당근하고 밀만 있으면 되니까. 씨앗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고. 네. 조금 이따 주시고요. 자, 우리 일단 자리를 정해서 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다 따라오세요. 어디까지 데리고 갈 겁니까? 여기쯤 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을에 간 위치가 제일 중요하니까 마을에 가는 사이에 놓고 살 거니까 여기쯤 마을에 가는 짓죠? 여러분 여기쯤? 네. 여기쯤 마을에 가는 지읍시다. 아부. 네, 짓고 여기에다가 우리 마을을 건설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애니멀 파라다이스를 짓고 나서 야식님하고 뿌잉님을 매겨 살리기 위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갖고 온 물품들은 일단 상자 우리가 만들고 상자 있어요. 하나 만들죠. 네, 제가 침대랑 뭐 있으니까 집어넣고요. 자, 야식님하고 뿌잉님은 저랑 같이 애니멀 파라다이스 만드는 거예요. 배고파. 나 그거 있어요. 빵하고 고기 좀 넣어놓을게요. 네. 야식님하고 뿌이님은 제가 고기 좀 줬고. 밀이랑 당근. 일단은 저도 뭐 하면 돼요? 일단은 아니 집을 지으라고요. 아하. 네. 손스럽게 지으자. 네? 아니에요. 마을에 간이니까 예쁘게 지어줘요. 내가 살 집은 아닌데 그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뭐 급할 때 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니까. 자, 그러면 말고는. 자, 여러분 우리 야식님, 뿌이님 네 저를 따라오세요. 네. 자, 저를 따라오세요. 자, 따라오시고요. 일단은 여기쯤에 애니멀 파라다이스 위치를 올해도 애니멀 파라다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애니멀 파라다이스가 저 마을하고 우리 마을하고 좀 중간쯤 위치에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 요거를 빨리 캐고 여기쯤에다가. 아니요. 나무? 나무는 일단 얼른 없애려고요. 여기 나무들이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빠르게 없애고 여기에다가 애니멀 파라다이스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께 그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털을 잡고 있을 테니까요. 꽃깽이요? 아니요. 임무를 드릴게요. 아, 야시님과 뿌이님께는 밤이 될 것 같아요. 나무는 제가 할 테니까. 네.
네, 남은 제가 할 테니까. 아, 밤이 될 것 같나요? 네. 한숨 잘까요? 네. 네, 가서 일단 마을회관 쪽으로 모이죠. 마을회관 있나? 가지. 짓고 있는 마을회관 쪽으로. 마을회관 터. 네, 마을회관 터로 모이도록 합시다. 자, 음식은 충분할 거예요. 하루 정도는 나을 수 있어요. 남님이 닦아줬는데. 자, 지금 침대 몇 개 있지? 침대가 내가 두 개가 있고 여기 두 개. 침대가 다섯 개가 있어야 되는데? 괜히님이 갖고 계시지 않나요? 저 한 개요. 아, 저. 그럼 딱 다섯 개네. 네. 네. 챙겨오고 잘했어. 있어. 자, 빨리. 하나 더 놔주세요. 하나 더 놓고 누워요. 자, 뿌이님 누우세요. 네. 네. 야신님 먼저 누웠네. 가질 거야. 가지지 마. 난 물건이 아니야. 베니님의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제가. 오. 좋습니다. 자, 야신님, 뿌이님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일단 제가 그걸 좀 드리겠습니다. 뿌이님. 네네. 네네네. 뿌이님은 닭을 좋아하세요? 소를 좋아하세요? 닭이요. 닭을 좋아하세요? 제가 씨앗을 드릴게요. 치킨을 좋아해요. 이 씨앗을 들면 손에 들어봐요. 네. 손에 들면은 닭들이 따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메리들 닭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시고요. 모아오시고 야식님은 밀을 드릴 테니까 소를 꼬셔오세요. 최대한 많이. 자, 저는 터를 만들고 있겠습니다. 아까 위치 아시죠? 참고로 우리 마을에 간 위치가 자 좌표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적어놓고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마을에 간 위치가 1256-1879 1256-1879 좋습니다. 자, 야시님 최대한 많이 꼬셔오세요. 손에 네. 밀을 들고 있으면 소들이 야시님을 보고 따라올 겁니다. 자, 애니멀 파라다이스 들기만 하면 따라오나요? 네, 들기만 하면 따라와요. 자, 애니멀 파라다이스 빨리 지워야 되는데 그냥 고기 먹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고기 빨리 먹을 수 있게 제가 애니멀 파라다이스를 빠르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고기를 먹었어요, 베니님? 예스. 와, 뭐 부자신데요, 베니님? 아침부터 고기라니. 와, 아침에 고기를 먹었어. 그렇죠. 아침에 아침에 와, 내가 옛날부터 꿈꾸던 건데 막 아침에 막 근데 저 아침에 스테이크 먹어본 적 있어요. 스테이크 듣기에서 뭐 먹고 집에서 즐겨서. 스테이크 해먹은 적 있어요. 안심 스테이크. 아우, 맛있겠네요. 비싸지 않나요, 안심은? 아, 그냥 고기만 사면 되니까 고기만 사면은 안심 스테이크 만들 수 있죠. 네, 라이너님 혼자서요? 네, 라이너님. 근데 혹시 맥도날드 저 요리 되게 잘해요. 요리 잘하는 남자. 아, 왜냐면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못하신 게 뭐예요? 그래서 알바를 많이 해서 그때 주방장을 했었어요. 아, 주방장. 그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라이너 설마 설거지 아니겠죠? 아, 설거지가 아니라 원래 친구 아버지가 그 뭐지? 포차를 여신 거예요. 포차. 포차를 여셨는데 포장마차? 포차라고 실내 포차라고 있어. 그 술집인데 그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제가 그래서 한 달 정도 돕기로 했어요, 일을. 한 달? 한 달만 내가 돕겠다. 왜냐면 방학이니까. 그때 20살 때인가 그래요. 그때 실내 포차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일을 도우러 갔어요. 그래서 서빙 및 주방 보조 이런 걸로 들어갔는데 그때 그 주방을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아주머니가 네. 그 월급이 200만 원이었나? 얼마 안 하네요. 그때는 좀 옛날이잖아요. 아, 왜 이래, 야식님? 그랬는데 야식님의 배신. 그때는 200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 주방 아주머니가 선불을 요구하신 거예요. 월급을 미리 달라. 선불을. 그래서 근데 이 친구 아버지께서 되게 순진하신 분이셨던 거죠. 이게 장사를 처음 해보신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200만 원을 그냥 첫날 오신 첫날 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주방 아줌마가 연락이 안 돼. 주방 아줌마가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지금 큰일 난 거야. 왜냐면 포차는 문을 열었는데 손님들은 막 밀어 닥치는데 지금 이게 큰일 난 거잖아요. 진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 레시피가 있었거든요. 레시피가 있었는데 아, 예. 아, 예. 그 이걸로 셋 중에 한 명이 다른 알바 하나는 도저히 요리를 못한다 그래서 제 친구랑 저랑 아, 친구 아버지랑 셋 중에 한 명이 요리를 해야 된다. 왜냐면 해야 된다. 이건 누군가는 요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제일 배운 놈이 하자. 배운 사람이 하자. 왜냐면 이게 레시피를 보고 이해를 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제일 똑똑한 친구가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보다 그 아버지보다 제가 전 대학생이었잖아요. 네. 제가 좀 더 학벌이 좋았어요. 그래서 지키려고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네가 제일 똑똑할 테니 라이너야 네가 제일 똑똑할 테니 네가 해라 그래서 주방을 한 거예요 시작을. 첫날 난리가 났죠. 대박이었어요? 아니 첫날 내가 뭘 할 뭐 그냥 아 때리지 마요. 아 누가 때려요? 베니님 진짜 깜짝이야. 어 베니님 왜 그래요? 베니님 혼나야겠다. 재밌는 얘기 하고 있었는데 흐름이 끊겼어. 아 흐름이 끊겼잖아. 첫날 얘기 하고 있는데 아무튼 첫날에 네 첫날에 베니님 때리지 마세요. 첫날에 그 뭐지? 다 때린 건데. 첫날에 어 뭐였더라? 그 손님들이 오잖아요. 예. 손님들이 왔는데 음식을 제가 제대로 못 만들 거 아니에요. 특히 예, 이제 그 뭐였지? 생선이 있는데 생선 비늘을 안 벗긴 거예요. 어. 비늘을 안 벗겨 안 벗겨 내가 비늘을 어떻게 벗겼는지 모르는 거야. 아. 그래서 근데 거기 손님 중에 중년 여성분이 있어가지고 예. 가서 저 죄송한데요. 저 제가 생선 비늘을 한 번도 안 벗겨봐가지고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갖고 아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되게 마음씨 좋으신 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거예요. 혹시 그 포차가 무슨 테마 포차인가요? 아, 테마 비슷한 거였어요. 체험 포차 그런 거예요. 아 체험 포차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거를 만들고 그 뭐지 그 처음에 해보고 그 다음부터 처음엔 첫날에는 진짜 그게 많았어요. 그 뭐지 그 클레임이 진짜 많았어요. 많겠죠. 네 클레임이 정말 많았는데 바닥은 네 그래도 너무 다행이었던 게 제가 말을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뻥을 쳐서 아 그걸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생선을 구웠는데요. 예. 생선을 구웠는데 그 위는 설 있고 아래는 탄 거예요. 아무지 않아요. 저 왜 좋았어요. 네 위는 설 있고 아래가 탄 거예요. 그래서 위를 익혀야 되니까 아래를 완전히 태웠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손님이 와서 이게 뭐냐 아래가 다 탔다 지금.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죠. 여기 이거는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방식입니다. 아래를 태워서 그 열기로 위까지 익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쪽에서 좀 더 부드러운 생선살을 즐기실 수 있는 우리 가게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덧붙였어요. 예전에 그 명나라 때 중국 황제도 생선을 구울 때 이렇게 먹었다. 그래서 말로 이게, 장사하셨네. 말로. 그래서 이게 거의. 중국에서는 그 황제식 생선 구입법이라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기꾼이라니. 야바이꾼이네. 야바이꾼이라니.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요 우리 그때 가게가 그 계란말이 있죠. 계란말이 계란말이가 기본이었어요. 네. 손님이 오면 기본으로 나가는 안주 있잖아요. 그렇죠. 계란말이였어요. 계란말이 크게 해서 나가는 거. 그래서 계란말이를 하도 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계란말이 하면은 순식간에 그 뒤집을 때 저는 그 뒤집개를 안 써요. 숟가락으로 오. 뒤집어요. 안 찢어지게. 아니요, 숟가락으로 하는 거 아닌가? 아, 숟가락으로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잘 뒤집는다고요. 아, 큰 거를. 그 정도의 실력이다. 그래서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요리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약간 먹으면은 술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요리들이에요. 아,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운 낙지 소면. 안주 전문. 그 매운 갈비찜 이런. 뭐 이런 거. 왜 초월했지? 골뱅이 무침. 지금도 뭐 음식 같은 거 태워서 주나요? 아, 지금 안 태우죠. 지금은 안 태웁니다. 그래서 안주 전문으로 되게 잘하고요. 그 후에 좀 요리를 좀 해서 혼자서 까르보나라 같은 것도 만들고. 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여자친구 있던 시절에 여친이 그 뭐지? 진짜? 까르보나라를 해주면 정말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 너무 느끼하지 않나요? 느끼하죠. 네, 느끼한데요. 저도 느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넌 이 만나줘. 나도 먹고 싶어. 뭐라고요? 아니요. 자, 여러분. 잠을 자죠? 네. 아, 근데 푸잉님하고 야식님은 왜 닭 메리하고 토마스, 우리 토마스 왜 안 데리고 와요? 아니, 데리고 왔는데 네. 라이너님 위치가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아, 뿌요정님 일단 오세요. 일단 자러 오세요. 지금 밤이 아니라서 같이 다니죠? 예. 우리 뿌요정님 어딨지? 요정 뿌요정님 어딨지? 어, 저기 있다. 아, 저기 애들 데리고 있구나. 못 움직이고 있었군요. 못 찾아서. 괜찮아요. 애들 그냥 두고 오늘은 그냥 자요. 네. 네. 근데 요정님은 닭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닭만 좋아하나요? 그러나. 다 좋아하지. 저도 좋아합니다. 고백했다. 음악 틀어드려야겠다. 아니, 팬으로서. 야시님의 고백. 그는 민망한지 잠에 들었다. 빨리 잠에 들까?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잠에 든 야식. 좋아요. 잡시다. 가질 거야. 가지지 마. 아, 좀더 나 끈적끈적한 부금이 있어야겠다. 끈적끈적한이라뇨. 아니, 야식님이 가끔 끈적끈적한 발언을 하시니까. 아, 저는 다 좋아합니다. 라이너님도. 자, 뿌이님 우리 같이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메리들과 함께.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요정님 조금 멀리 지었어요. 저기 있어요. 한참 가야 되는데. 야식님. 네? 가서 소 데려오세요. 소는 누가 데려올 거야? 소는. 글쎄요. 아저씨 여기 있어요.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야신님 파이팅! 근데 위치를 몰라서 일단 같이 간 다음에 거기서 찾으려고. 아, 저기 보이실 텐데. 아, 네, 아무튼. 네. 뿌이님 저도 좀 도울까요? 네, 저기 뒤에 애들이 안 와요. 아까 베니님이 때렸어요? 한 마리 죽였어요. 와, 너무했다. 와, 못 먹을 거였어. 와, 일단은 지금 애들 별로 없지만 요만큼이라도 일단 데려가고 또 오고 이러면 되거든요. 네. 두 명이 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어, 소다. 근데 베니님의 컨셉을 모르겠어, 건축. 어떤 식으로 지으실 건가요? 오그리마 스타일? 아, 또 죽이려고 저기 자리 잡았어. 죽이지마! 안돼! 아, 얘네들이 혼란스러워한다. 일단 저는 한 마리만 데리고 갈게요. 베니 어떻게 아니 적어도 두 마리는 있어야. 아니, 그러니까 아, 나중에 또 데리고 갑니까? 아, 네, 알겠어요. 크게 지으라니까. 네. 크게 자, 얘들아, 여기다. 이쪽, 컴온. 컴온요, 에이요. 왜 안 오지? 움직여야지. 그, 둘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 네, 그러면. 뿌이님에게 맡겨야겠네요. 저기에다 제가 표시를 할게요, 여러분. 찾아오시기 쉽게. 네. 네. 근데, 라이너님은 그, 카페 알바는 해본 적 없나요? 카페 알바는 제가 안 하고, 예. 그때 그 만나던 애가 있죠. 걔가 카페 알바를 했었죠. 그분요? 안 좋은 추억이네요. 카페 알바. 아, 치킨 먹고 싶어.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전 카페는. PC방 알바 해봤어요. PC방 알바 재밌지 않나? 재미없어요. 아, PC방 알바 완전 별로. 6개월 해봤는데 아 재미없. 6개월이 아니라 전 2주 하고 그만뒀어요. 와, 진짜. 월급을 얻는 정도.
월급 월급은 뭐 최저시급 주는 거지. 최저임금 주는 거지. 근데 일이 좀 편해요. 일은 좀 편하긴 한데 제가 있는 데는 하필이면 되게 번화가 있죠. 네. 아. 그러니까 제가 했던 곳은 밤의 거리, 밤거리 그런 곳이었거든요. 네. 아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밤 11시부터 피크예요. 아. 새벽 2시쯤이 최고야. 새벽 2시쯤이 최고야. 왜냐면 거기 나이트클럽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베니님. 그때쯤이 왜요? 배고파. 마크. 아 베니님 배고파요? 네. 거기 고기들이랑 진짜 뭐 배고파요. 밀도 있고. 아 진짜 배고. 아 베니님 배고프다고요? 아, 먹을 거 얘기하니까. 아이고 베니님이 배가 고프구나. 나이너님 소가 안 오는데요. 소가 왜 안 올까요? 돼지 없나요 근처? 제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돼지 없나요? 돼지 있을 거예요. 마도. 그래서 돼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돼지를 데려올게요. 피터. 이게 무슨 소리지? 자. 갔어. 우니님은 아 우니님이래. 뿌이님은 메리. 아 우니. 그분은 야시님은 토마스. 저는 피터. 돼지 이름은 이제부터 피터입니다. 스파이더맨 나올 것 같은데. 헐. 오 여기. 오 여기 뭐. 우와. 별거 아니네. 왔어. 집어넣었어요? 네. 오 잘했어요. 근데 뿌잉님 어디에요? 잡지 좀 보여주세요. 아 저 표시를 해놨어요. 긴 막대기 있는 곳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 있다 돼지 돼지. 도야지들이 있어. 네 막대기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는 부자야. 아 저 큰 막대기요? 자 이리 오렴 이리 오렴. 얘들아 아빠 왔다. 어 좋아요. 여기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없나요? 저 본집에 강아지 키워요. 아 그러니까 강아지죠? 본인은 안 키우고 부모님이 키우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꽃게 키우다가 꽃게를 키웠다고요? 꽃게요? 다음날에 꽃게? 없어졌어요. 꽃게는 먹어야죠. 왜 키워요? 키우나요 꽃게는? 다음날에 없어졌어요. 다음날 당연히 없어지죠. 내가 먹었어요. 저는 꽃게 보자마자 먹습니다. 꽃게는 사랑이죠. 네, 꽃게는 사랑이죠. 사랑나면 매일 죽이는 꽃게는 살려두지 않아요. 사랑은 뱃속에서 하는 건가요? 어우 세상에. 헐. 어우. 야시님 수위가 좀. 아, 그 꽃게. 그거 전체 용과입니다. 야시님 이거 지금 그 5세 이상 관람가능이거든요. 아, 그,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5세 만드는 거예요. 5세 이상. 아. 네. 건전 방송, 클린 방송 라이너 TV예요. 과연 이게 클린이. 이미 베니님만 없으면 클린이에요. 이미 동물 같은. 제가 언젠가 베니님을 처단할 일이 있을 겁니다. 한 마리 나고 됐어요. 쟤는 버립니다. 나고자는 올 수 없어. 우리 애니멀 파라다이스에. 라이너님. 오직 강한 여성만 올 수 있지. 라이너님. 왜요? 처형 당하기 전에 가져가도 될까요? 뭘요? 라이너님. 저를 가져간다고요? 네. 여러분 진짜 이상해요. 클린 방송 남네요. 베니님이 자꾸 저한테 저 가져간다 그러고. 베니님. 네. 왜 그러는 거죠? 가져가서 같이 놀면 재밌다고. 아, 저랑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러죠? 네. 그렇구나. 절대 다른 짓 안 해요. 나이든 인기 많아서 좋겠네요. 저요? 네. 남자한테 인기 많은 게 좋다고요? 역시. 역시. 전 여자를 좋아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저렇군. 아, 당연한 건 아니겠다. 왜냐면 세상에 많은 네, 그쵸. 이성애자만 있는 거 아니니까. 키 작은 여자를 원하시죠? 아니. 그, 아, 자, 얘들아 오지 마! 얘들아, 내가 구해줄게. 키 작은 여자를 원하는 거. 아, 키 작은 여자 싫어요. 아니, 근데 왜 그때 귀엽다고 했지? 아, 그러니까 키 작은 여자는 좋은데 베니님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 맞을 것 같은데. 아닌데요? 앞에 리얼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닌데요? 베니님 미엄! 미엄. 네, 일단 이쪽으로 부르고. 컴온 돼지야 일로와. 일로와 순수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네 뭐라고요? 순수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누가요? 제가요? 순수한 사람요? 아, 여기까지 말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른 나무를 할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베니님. 예. 네? 무서워요. 웃지 마요. 베니님 웃는 것도 무서워요. 왔다. 아, 이 친구 점프 뛰었는데. 이제 잡으러 갈 것 같은. 해냈는데. 자, 이쪽이야. 그렇지. 이거 있어요. 그렇지. 아, 제가 모르고 닫아놨어요. 이거 얘네들 나올까? 잘한다. 닫았는데. 어, 세상에. 자, 돼지들을 데려왔어요. 저 멀리에서. 어? 일로 와. 일로 오렴. 이거 막을 건가요? 이제? 여기지, 여기. 오. 그러니까 이제 이쪽 봐야지. 이게... 이쪽 봐야지. 이제. 저번 크리스마스 여기지? 집 알죠? 예. 그것처럼 여기가 이제 입구예요. 아하. 네, 이쪽 봐야지. 이쪽 봐야지. 이게 우리 가 컴온 가게 같은 거 보면 앞에 뭐 전 여기 뭐 안 들어와요 소리. 안 들어 밀어요. 본인님이 막 몸으로 있잖아. 밀더라고. 네. 그런 것처럼. 아, 안 들어오면은 잠깐 부셔도 돼요. 잠깐 부셔도. 좋았어. 아름답다. 잠깐 보셔도 돼요. 바닥은 뭘로 깔까요? 바닥은 이제 좀 참나무로. 참나무로? 자. 들어와. 들어와야지. 야, 목에 걸렸구나. 그렇지. 들어와라. 이제 니들 못 나가. 너네 한번 들어오면 여기는 살아서는 나갈 수가 없어. 어디 있지? 얘들아, 여기 한번 들어오면 너네는 살아서는 나갈 수가 없어. 고기로. 죽어서 나가거나 계속 여기 갇혀있거나 둘 중 하나야. 아, 잔이네. 어디있지? 이리 오렴. 뭐야? 라이너님 어디있지? 아, 이리 오렴. 저는. 아. 근데 돼지는 계속 걸리는데요? 어디있지? 요즘 돼지가 밀도 보나? 아닌데? 밀 안 보는데? 당근만 보는데? 아, 그냥 미는데 안 밀려요, 돼지가. 이 돼지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 애니멀 파라다이스 이 천국에서 어디 길막 노노 아니 어디 들어옵니다. 제발로 들어옵니다. 아, 여기 기둥 있는데요. 제발로 들어와요. 오. 자, 다시 막아놓도록. 자, 이제 우리 고기 걱정 없는 거예요. 따로 구분 안 하시네요. 구분이요? 구분할 걸 그랬나?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네, 이미 늦었어요. 대행이 저기서 돼지 타고 논다. 돼지 타고 놀고 있어요? 네. 진짜 저 저런 것만 보면 귀여운데, 베니님이. 호그라이더 아니에요,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 베니님, 호그라이더 좀 외쳐줘요. 이거 어떻게 타?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타? 안장 하면 돼요. 안장이 있어요, 지금 베니님? 네. 안장 이거 설치하셨잖아요. 와. 신기하다. 베니님 나 자러 가야 돼. 우와. 자러 갈 텐데. 우와. 호그라이더다. 우와. 호그라이더. 나 빨간색 머리다. 빨간 머리면은 오랩이에요. 오랩 호그라이더. 주황색인데 그건. 토끼 한번 드시면 될 것 같은데. 토끼를 왜 먹어요? 근데 저희 토끼. 자러 가죠? 토끼. 네, 자러 갑시다. 토끼가 아니야, 토끼. 토끼를 먹는다고요? 아니 토끼를 드러났는데 진짜. 자, 가도록 하죠. 위험하다. 근데 여기는 몹이 안 나오네요, 이상한. 저희가 나오기 전에 자가지고. 네. 빨리 자면 돼요. 가질 거야. 잘 때마다 이거 무서워서 자겠나. 가자. 자, 여러분, 아직도 더 많은 그 호그라이더가 아니고. 네. 호그라이더. 애들 메리와 피터와 네 토마스가 필요합니다. 우리 토마스. 부인님이 공격 받고 있어요. 근데 쟤네들 어차피 죽을 거예요. 부인님한테? 네. 부인님 오면서 애들 좀 먹이면서 오셨죠? 네. 애들이 부인님 배 화살이 박혔어요. 아파요.